푹푹 찌는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읍에서는 도심에서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개장해 피서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엔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대형 콘서트가 열리고 물빛 축제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한 물 미끄럼틀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 워터터널과 워터스프레이, 바디슬라이드와 같은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마련돼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연일 찜통더위에 그늘 속에서 만끽하는 여유는 꿀맛 같습니다. 물이 너무 시원하고요. 아, 미끄럼틀 진짜 너무 재밌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최고입니다. 도심 속 피서지로 변신한 정읍 찬변. 올여름 처음 선보인 이른바 미로분수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물줄기 사이사이를 뛰노는 아이들은 더위를 잊습니다. LED 조명과 음악을 연계한 미로 형태로 음악분수부터 겨울 연못, 물놀이까지 즐길 수 있는 바닷분수도 갖췄습니다. 이달 초 개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최대 2천 명이 넘는 인파가 찾고 있습니다. 그 옆에 물놀이장도 새로 만들어서 좀 많은 어린이들,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게 할 거고요. 또 벽면에 그 자연스러운 관람석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미로분수 근처엔 각종 물놀이 시설도 추가 설치됩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물빛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각종 먹거리와 체험거리, 생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매일 저녁엔 한여름밤에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EDM 공연과 인기 가수들의 멋진 공연도 이어집니다. 동학농민혁명 74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기념 문화제가 열린 이곳 정읍 제1고등학교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 대형 콘서트도 열립니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해 시민 화합과 단결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김희재와 왁스, 채연, 요요미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녹화된 헬로 콘서트 좋은 날은 다음 달 9일 저녁 7시 반 전북 방송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